네, 안녕하세요. 염재웅입니다. 갑자기 만들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제가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만드는 모습을 제 눈의 관점으로 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함께 보신 분은 뭐또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영상 그리고 저를 외부인의 관점에서 찍은 뭐 다른 TV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만들기, 손을 쓰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오늘 밤에 그냥 갑자기 생각한 것들을 말과 생각하는 것들을 약간 동시에 한 번쯤 공유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웬 생뚱맞은 라이브인지 하시겠지만 지금 좀 관점이 색다르죠? 제가 지금 카메라를 눈 아래에 설치를 하고 지금 네, 벤치를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왜 아마 이게 떠오른 이걸 만드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들은 아까 뉴스에서 헌법에 관련된 책들이 JTBC 뉴스였나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어떤 그 텍스트를 이해함으로써 자기가 보는 관점을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거 제주에서도 지금 옷걸이와 벤츠를 갖고 왔는데 뭐 만드는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제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제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보고 계시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영상이라는 한 2분, 3분짜리 프로그램에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뭐 제가 제한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뺀지는 벌써 제가 이걸 다루기 시작한 지 벌써 옷걸이 놓아버렸는데요. 한 벌써 몇 년째죠? 벌써 6년, 7년, 2009년에 어찌 보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이 공구와 옷걸이를 다루기 시작했고 횟수가 벌써 9, 10, 1, 2, 3, 4, 5, 6. 횟수로 벌써 8년째인가요? 7년째인가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어찌 보면 상징 같은 이 옷걸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고 많은 분들에게 책을 읽도록 돕는 일. 사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 책을 읽는 경험을 조금 더 즐겁게 할수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아니면 조금 더 자주 이책 읽기 행위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6년 전 옷걸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지금도 저는 같은 소재를 쓰고 같은 공구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끝을 잘안 접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얇게 접은 이후에 결합하는 방식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만큼 접습니다. 그리고 이게 손가락 첫 번째 마디라고 저를 늘 어린이들한테 알려줄 때나 뭐 어린이뿐만 아니죠. 어린이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들, 주부, 그다음에 학생들, 외국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손가락 한 마디고 그다음에 손가락 두 번째 마디 길이만큼을 90도로 구부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 손가락 마디가 마디를 활용해서 이 마디라는 어찌 보면 갖고 있는 딱히 기능은 이 관절이죠. 관절 때문에 나타나는 이 주름인데 아 주름이죠 사실은 이 주름을 자처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을 같은 길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 손가락에 있는 이 마디가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더 달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마 제가 설명을 하는 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벤치를 쓸땐 오른손도 중요하지만 늘이 왼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한 손으로만 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양손의 힘을 같이 이렇게 주면 훨씬 더이 구부리는 행위를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에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것들이 숨어 있는데요.
옷걸이에 따로 여기 어디를 구부려라고 쓰여 있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늘 이것들을 만들면서 생각한 것들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잘 보시면 보이시나요? 보통 책에는 숫자가 쓰여 있고, 그리고 페이지가 쓰여 있고, 그리고 여백이 있죠. 한글 문서를 켜도 여백이 왜 보통 일반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끔은 이제 뭐 좁히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꽉 채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만들 때 그리고 어린이들을 알려줄 때도 책의 여백 길이가 얼만큼이냐고 하면은 제가 몇 센치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길이라는 것들이, 뭐 그림책 제외하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접을 때 여백 길이라고 하면 제가 몇 센치라고 딱 정해진 어떤 뭐라고 하죠,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 이 정도를 가리면 책도 잡을 수 있고 글씨도 가리지 않겠구나 라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 정도로 접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짧아져서 요만큼만 접는다면 네, 뭐 글씨를 가리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책을 잡아주는 그 독서대 자체 본연의 기능을 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아니죠. 옷걸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 옷걸이 독서대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적정선을 찾다 보니까 찾은 게 네, 여기 글씨를 가리지 않는 부분 만큼만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여기 잘 보이시는 화면을 보면 책의 두께 길이입니다. 보통 단행본의 두께가 뭐 다 요 정도 하죠. 일반적인 책의 두께죠. 아마 책의 두께가 모든 서점에 있는 책의 두께가 막 이만하다면 저도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일반적으로 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역시 뭐 서점에 가도 도서관에도 볼 수 있는 책들은 대부분 이 정도 페이지의 분량입니다. 분명히 작은 책도 있고 두꺼운 책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어찌 보면은 그 벨커브의 가장 큰 매스에 해당하는,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를 표준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든 거고요. 뭐 더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범용적인 그런 사용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좀 표준화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름 이러한 방식들을 좀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참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옷걸이 보면 여기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를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닥에 놨을 때 하나, 둘, 셋, 네 점이 되다 보니까 안경처럼 수평이 안 맞는 거죠. 가끔 카페에 가면은 뭐랄까요, 그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가도 한쪽이 떠 있는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막 종이를 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좀 불편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결을 하고자 이쪽 목 아랫부분을 접어서 들었더니 놀랍게도 이게 하나, 둘, 세 점. 이걸 보고 떠오른 게 어렸을 때 그 산발이 다 기억나시죠? 알콜 램프를 올렸던, 뭐 지금은 그 알콜 램프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요새 학생들도 알콜 램프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산발이가 만약에 사발이었다면 고정이 안 됐을, 수평을 잡기가 어려웠을 텐데 뭐 수평을 잡도록 나왔겠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쇠로 만들어진 제품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새 점이 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비밀이 조금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옷걸이에 나와 있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네, 나중부터는 이런 것들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말리는 방향 쪽으로 한 번 더 말아줘서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네, 이게 이제 반대로 하면 밖으로 이렇게 푹 튀어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게 만들어서 손으로 만졌을 때도 일체감이 들 수 있게끔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끝을 조그맣게 고리를 만들고, 네, 보통 이 바깥의 관점으로 보셨을 텐데 오늘은 제가 만드는 관점으로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위를 이렇게 딱 걸면 직각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되죠. 밑에 외국인이 한 분이 계셨어.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되고 여기를 꼭 집어주면, 네, 여기가 뭐 뾰족한 직각 삼각형은 아니지만 이 옷걸이의 고리 모양을 그대로 살린
직각삼각형의 구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처음에는 옷걸이의 큰 삼각형이 하나였다면 지금은 옷걸이의 삼각형이 여러 개가 생겼죠. 왜냐면 앞으로 봤을 때도 큰 삼각형이 하나 있고 옆으로 봤을 때도 삼각형,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도 삼각형, 네, 밑으로 봤을 때도 삼각형 구조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위아래 양옆으로 봤을 때 가상의 삼각형의 뭐랄까요? 가상선을 여기다 이으면 도형이 됩니다. 이쪽 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네 면이 삼각형인 양쪽이 대칭인 삼각형 형태가 되죠. 그러면 되는데 참 놀라운 발견을 저는 한 거는 이 옷걸이 길이가 만약에 여기서 5cm만 더 길었어도 아니면 이거보다 고리가 이렇게 짧게 있었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짧게 고리가 있었다면 책을 읽기에 좋은 이 각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거는 이것들을 들어서 딱 걸었는데 잘 보시면 거의 뭐 직선과 전체적인 삼각형이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구부리거나 덜 구부려서 애를 쓰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직각삼각형의 구도가 나왔던 것이 이 아이디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기울기를 유지해 주는데 또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책의 여백 길이와 책의 두께 길이를 완벽하게 제가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하니까 또 이런 각도가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짧게, 책 두께를 짧게 하면 이 기울기가 전체가 더 완만해집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벤치를 사셔야죠. 벤치를 늘 들고 다니십시오. 벤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이걸 만약에 제가 더 길게, 책길을 더 두껍게 하면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집니다. 그러면 좀 각도가 또 세워지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정도 각도가 책을 보기에는 가장 좋은 각도거든요. 잠깐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맥북을 쓰시는 분도 많죠. 맥북이 있는데 맥북을 펼쳤을 때이 각도, 여기서 만약에 제가 더 힘을 준다면 요 각도에서 맥북이 부러지겠죠. 더쫙 펴지는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각도가 지금 보는 이 옷걸이 각도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방이 엄청 지저분하죠. 각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이 맥북의 시야각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그뭐 애플 같은 회사에서도 아니면 노트북을 만드는 수많은 제조사에서도 만드는 그 각도와 책을 읽는 각도, 그다음에 눈을 봤을 때 가장 고개를 뭐 숙이지 않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낸 수 있게 만들어준 저는 이 옷걸이를 만든 이 발명가 제이미 제이 파커하우스인가요? 인터넷 구글에 찾으니까 나오는 한 110년 전 사람에게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만들어준 사람도 이게 만약에 이런 도구를 쓰지 않았다면 손가락으로는 이런 직각 쿠키 모양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갖고 다닐 때는 이렇게 접어서 갖고 다니고 필요할 땐 쓰면 되는데 네, 여기에 또 에피소드가 숨어 있습니다. 참 단순한 35g짜리 가격은 뭐 50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 옷걸이인데 지금 보시는 이러한 하드커버 책, 여기 이렇게 딱딱한 판형인 책은 이렇게 놓았을 때 전혀 문제 없이 그냥 나무로 쓰는 독서대와 다를 바 없이 제가 생각하기에 쓸수 있습니다. 이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엿보의 각도도 좀 보여드릴게요.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늘 이런 책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이런 소프트커버 책은 겉판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너무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 제가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들어냈지만 처음에는 이걸 하나만 딱 만들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방법 너무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쥐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걸 띄워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단순한 문제 해결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얇은 책이나 팜플렛 아니면 박스 같은 것들을 뒤에다 하나만 이렇게 탁 끼워주기만 하면 이 부분이 이 책의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탄성이 있는 부분들을 쫙 펼쳐줘서 독서대의 뒷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어린이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러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책을 쫙 펴게 할수 있을까요? 라고 어린이들한테 물었더니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책 꽂으면 되죠? 라고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 관점과 경험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갔을 때 이런 작은 아이디어도 발전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는 몇 개월 걸렸던 아이디어가 어떤 친구한테는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딱 꼽아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였던 거죠. 아,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 제가 이 아이디어를 만든 과정이 하나라면 두 번째는 늘 고민했던 것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따라서 똑같이 집에 늘 흔하게 쓰고 있는 이것들을 이렇게 복제하는 경험을 하게 할수 있을까? 뭐 제가 이걸 누구한테 시키거나 저한테도 이걸 누가 시켜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 필요에 대한 생각과 나도 내 손을 이용해서 이 벤치로 이 형태를 변형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사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재미가 없었다면 이게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사회적 책임감만 있었다면 제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아이디어가 발전되지 못했을 텐데 이 하나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공유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줬습니다. 다음 단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 접고 지금 네, 방송을 켜신 분들은 도대체 염종이 오밤중에 뭘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손으로 만들기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양쪽을 얇게 했지만 여기를 이렇게 구부리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여기를 건너뛰고 꽈배기 아랫부분을 잡고 손바닥에 올려서 들어올리고 고리를 이쪽 다리 방향으로 보낸 다음에 작은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 겁니다. 그리고 딱 잡으면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과 기울기가 다르죠. 이건 기울기가 훨씬 완만하고 이건 이것보다는 기울기가 훨씬 조금 더 가파릅니다. 대신에 이것은 이 형태는 옷걸이로도 어떤 거로도 쓸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구부려 올려야만 무언가를 거치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거치할 수가 없죠. 뭐또 다른 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 형태는 지금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놓고 두 번째 거를 반을 접고 여기도 똑같이 옆을 구부리고 그리고 이쪽도 옆을 구부리고 여기 꽈배기처럼 말린 부분의 아랫부분. 네, 이것도 제가 늘 어린이들한테도 설명할 때 꽈배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왜 꽈배기라고 설명을 하면 그래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트위스트돼서 말린 것들이 꽈배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이 형태를 보고 일치했을 때더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억력 전문가였나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서 가르치는 방법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뭐 숫자나 그런 것들을 외울 때 이미지로 기억을 하면 그런 것들을 다시 연상하기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꽈배기, 오리같이 생긴 모양, 어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형태들을 다시 연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들을 더 머릿속에 인지를 하게 하고 복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않도록 돕고자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기를 반을 구부리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딱 걸어주시면 네, 이렇게 직각 삼각형 모양이 되죠. 이렇게 양쪽을 놓으면 아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양쪽을 구부려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끝을 잡고 순서만 바꾼 겁니다. 책의 여백길이자 저는 손가락 한마디 부분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90도로 구부리고 그리고 책의 두께만큼을 한쪽을 구부리고 놓고 그 대칭이 되는 반대쪽을 90도 구부리고 또 90도로 구부리고 네 아까 것과 비교를 하면 지금 시간이 제한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차이는 이것을 구부리고 안 구부리고의 차이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미완성이죠. 이거는 완성이고요. 여기다 더 이상 저는 뭐 어떻게 손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능면으로서는. 그런데 이 하나만으로는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두 개를 연결해서 아까 거 하나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얇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사이로 들어갑니다. 사이로 들어가서 이 구석에 이게 이제 처음에 옷걸이의 그 삼각형 끝부분이 이렇게 좁힌 거 좁혀진 건데요. 이것들이 볼트와 너트의 기능을 합니다. 이게 너트죠. 그리고 이게 볼트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끼우는 건데 이게 뭐 돌려서 끼우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들어가서 끼우면 이걸 처음에 끼우려고 좁혔던 거는 아닙니다. 모양상 이게 이렇게 처음처럼 두꺼워져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얇게 하면 더 그 미적인 감각들이 더 미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더 이렇게 쓰이는 방법이 됐죠. 그래서 기역자로 구분인 곳에 끼우면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도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면 네. 이 부분이 이제 관절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펼쳤을 때 더 완전한, 더 튼튼한 구조의 옷걸이 부서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때는 조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옷걸이가 두 개가 똑같은 거라면 제가 거의 똑같은 동작으로 하기 때문에 수평이 잘 맞는데 가끔은 여기가 살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또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안경도 전 안경 안 쓰지만 쓰시는 분들은 이게 잘 맞아야 앞으로 봤을 때 안경알이 눈과 이렇게 수평으로 딱 돼서 보기가 좋을 텐데 이게 뭐 책 사실은 책 보는 데 별 문제가 없지만 좀 완결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작품으로서의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발견하는 게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낀다면 네. 그래서 반대로 보통 제가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걸 먼저 집어넣어서 이렇게 끼우는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식적으로 반대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쫙 펼쳐서 잘 보시면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이 딱 맞아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한 것들은 잘 보시면 책을 펼쳤을 때 이 넓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시면 제가 뭐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맞춘 것도 아니지만 잘 보시면 여기 페이지 수가 적혀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이 페이지 수가 적혀 있는 부분이 책의 거의 뭐 글자의 끝부분이죠. 만약에 이걸 만들었는데 고정돼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책장의 맨 끝부분을 뭐 얇게 잡고 있다거나 그렇다면은 책장을 잡아주는 독서대의 아주 기본 페이지를 잡아주는 기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또 뭐 반대로 이것들이 너무 안쪽을 잡고 있다면 또 책을 아무리 받치고 있더라도 이 책장을 잡아주는 독서대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절대적인 기능이죠.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이렇게 책을 꽂았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책의 크기의 가장 그 페이지 양쪽 페이지의 이 숫자 부분을 이것들이 잡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보통 만들기 할 때 이런 얘기까지 잘 안 하는데
이걸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가장 최대로 당겨도 이게 아무래도 옷걸이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당기지 않는 선에서 딱 놨을 때 책장을 펼치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페이지 숫자, 그러니까 이 책의 이 여백의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랄까요? 저는 이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옷걸이가 독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뭐 그런 재미있는 착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낸 것들은 뭐냐면 이 옷걸이 크기의 양쪽 길이가 몇 cm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좀 인터랙티브하지 않게 그냥 혼자 말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죠. 댓글 보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40cm거든요. 거의 옷걸이가 똑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일부러 만든 옷걸이도 있고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요새 파는 어린이용 옷을 거는 작은 옷걸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사이즈는 40cm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뉴욕에 갔을 때 아니면 뭐 런던에 갔을 때 아니면 외국에 가서 중국에 갔을 때도 거의 옷걸이 크기가 양쪽 길이가 비슷합니다. 거의 표준 사이즈거든요. 제가 1908년도 옷걸이가 처음 발명됐을 때 이 길이가 몇 cm인지는 아직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만들어진 옷걸이의 그 사이즈 표준이 지금과 거의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 어깨 넓이, 제가 좀 어깨가 넓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어깨 넓은 사람들의 옷을 위해서 뭐 크게 만든다면 작은 옷들을 넣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옷걸이를 너무 작게 만들면 재료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또 옷걸이가 사람이 입지 않았을 때 그 옷의 모양을 유지하도록 만든 게 그 옷걸이이기 때문에 옷걸이의 기능을 하기 위한 어떠한 지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도 아래가 넓고 이러한 각도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뭐 옷걸이가 뭐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더 길게 그런 약간 최적점을 찾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 눈에 옷걸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이러한 삼각형과 고리가 이루어진 모양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책 전문가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책의 판형도 그 사람의 시야각 과 사람의 어깨 넓이, 신체 크기와 이 상관관계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책도 있지만 뭐 작은 책도 있죠. 요만한 책도 있지만 그런 책들의 비율보다 지금 보여지는 이 판형, 이게 정확히 몇 센치 몇 인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판형의 책들의 이런 정보들을 담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죠. 사람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크기에 맞춰서 만든 것들. 어찌 보면 좀 다른 맥락이죠. 이거는 있어야 할 곳이 평소에 이 옷걸이 상태로서는 책방과 도서관과 문구점이 아니라 옷가게와 뭐 집에 어두컴컴한 옷장에 있는 그리고 옷을 안에 들여서 드러나지 않는 제품이라면 이것들이 모양이 이렇게 바뀜으로써 옷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숨어 있어서 무언가를 서포트하는 역할 좀 비슷하긴 합니다. 지지해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지지해주는 역할로 바뀌지 않았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책을 펼쳐놓으면 읽기 편하다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각도가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책을 조금 더 목을 이렇게 숙이지 않고 건강한 각도로 읽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아마 제가 책을 읽는 이러한 습관이나 패턴들이 이러한 그 경험들이 이러한 만들기에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 노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 책도 그렇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옮겨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제가 지금 페이스북 타이틀에 걸어놓았던 이 제목이 지금 이 책이거든요. 그리고 책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밑줄을 긋고 밑줄을 그은 것 중에
한번더뭐 그렇다고 해서 더 기억하고 싶은 것들 뭐두줄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노트에 복제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 글을 텍스트를 썼던 사람의 그 마음이랄까요? 뭐 이걸 책을 쓴 사람은 존 듀이라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쓰진 않았겠지만 이 텍스트를 생각해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제 펜으로 이렇게 복제를 하면서 그 의미와 그 경험과 그 상황을 한 번쯤 제 나름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서의 뭐 요새 필사라고 하죠.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책을 읽다가 잡고 뭐이책 같은 경우에는 하드커버이기 때문에 책이 좀잘 위치해 있지만 가끔 이렇게 막 책이 넘어가는 책도 있고 접히는 책도 분명히 있거든요. 읽다 보면 그럴 경우에 또 여기다 무언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노트에 옮겨 쓰는 작업을 이렇게 한다면 책장이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각도 역시 가까이 있는 곳은 보기 쉽지만 저 멀리 있는 텍스트들은 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옮겼을 때이 텍스트를 좀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기능을 하려면 이러한 독서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이것들을 조금 더 보통 일반적인 기준보다 좀더 오래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제가 이 텍스트를 여기서 이렇게 옮겨서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그러한 욕구. 그 다음에 뭐 차를 마실 때나 아니면은 뭐 편하게 펼쳐놓고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이 책을 읽다가 흥미가 떨어졌을 때 저는 이 책을 페이지를 끝까지 넘겨서 이 책들의 끝까지 완수를 하는 것을 저는 책의 읽기에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보통 그 학교 같은 데 가서 어린이들과 강의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책을 한 권을 사면 다 읽어야 다음 책을 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조건처럼 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옳고 그르다는 절대적인 건 없지만 저는 좀 그러한 교육 방식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책 읽기의 양도 중요하지만 책 읽기의 흥미를 꾸준하게 갖게 만드는 그래서 책 읽기의 확률을 높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책 읽기에 약간 성취 지향적인 요소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책의 페이지, 모든 책, 그리고 책을 세분화 들어가면 모든 챕터, 그리고 모든 장이 다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뭐 소설처럼 앞에부터 끝까지 읽어서 완결이 되는 걸 봐야 지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약간 예술적인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면 좀 모를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과학적 서적 같은 경우에는 뭐 발췌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되는 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익숙한 책, 익숙하지만 가끔은 권위가 너무 실려 있는 이 두꺼운 책들 때문에 더 다양한 정보들의 조합을 할수 있는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권위에 매여서 이첫 번째 10, 뭐 1페이지부터 옮깅이의 글 307페이지까지 다 읽어서 완독을 해야만 이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에 좀 반대합니다.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자기의 감정이 그런 것들을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게 만든다면 저는 조금 노력해보고 애쓰지 않고 저는 덮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옛날에 제 책상에는 지금은 제가 지금 집이 아닌 원래 살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서 그렇지만 독서대가 막두 개씩 있거든요. 이 책을 읽다가 아니면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접었다가 다른 책을 꼽고 그래서 읽는 그 읽고자 하는 태도를 계속 읽고자 하는 욕구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상위 레벨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관련된 텍스트들 어찌 보면 관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관련된 정보들과 관련된 텍스트들의 그런 조합들을 찾아낼 수 있는 책들일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그더 무의식에 그 텍스트들을 고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한 그 조합의 가능성까지 다 모든 것들을 막 의식 수준에서 생각하고 고르는 게 아니죠. 가끔은 무의식에서 그러한 텍스트들을 고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놀랍게도 전혀 다른 장르의 책과 다른 저자,
배경이 다른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점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뭐 쓰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무언가 제3의 조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저는 뭐 한 권을 끝을 내고 또 두 번째를 끝을 내고 세 번째를 끝을 내고, 네, 그러한 방식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거리가 저에게는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방식들을 좀 보여드렸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거의 한 20몇 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는 그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나 그 기능이 제한이 없는, 뭐 기능은 당연히 제한이 있죠. 옷걸이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하지만 다양한 오브제들을 제가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됐고, 또 그것 역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아이디어가 제 거죠. 제 것이긴 하지만 제 것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것도 될 수 있고 누구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 아이디어를 만들게 된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소셜 미디어가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들어오던 2009년, 2010년부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유가 되면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커져가고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더 커지고, 그리고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나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한번 봐달라고 저한테 뭐 보내주시는 분들,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 이러한 다양한 분들과의 이런 상호관계가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동네를 넘어선, 거의 어쩌면 우리나라를 넘어선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주 작은 이런 아이디어지만 이것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크기가 커져가는 것과 함께 기능과 다양한 쓰임새가 늘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창의성과 지식 공유의 중요성, 나아가서 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같은 그런 지식 공유에 대한 무브먼트,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드는 것이 뭐 제 삶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이제 텍스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접하다 보니까 예술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만들기를 조금 하고 텍스트를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계셔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아마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라 그냥 좀, 네, 구독 보시는 분들이 지금 많진 않지만 아까 많이 계셨었는데 계속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여기 제주도에 와서 만난 책이거든요. 만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 대단한 영감을 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네,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책입니다. 2016년 4월 30일 일쇄 발행이지만 이 책이 편낸 시기는 꽤 오래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보시죠. 1934년의 텍스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지가, 정식 번역이 된 지가 얼마 오래 되지 않은 수도 있고, 아마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는 2016년 4월 30일, 네, 얼마 전에 번역이 된 책입니다. 아마 저작권이 아직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아마,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 책을 2009년에 읽었다면 이 텍스트들을 지금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많은 이런 경험과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예술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텍스트들의 이해가 조금 더 깊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줄 긋고 읽은 내용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는 좀 호흡을 좀 가라앉히고 이 책에서 제가 어떤 텍스트들을 좀 유심히 봤는지 밑줄 긋은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면서 이 방송을 조금 더 앞으로 진행하다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처음 밑줄을 그었던 문장인 것 같은데요. 예술 작품은 경험과 더불어, 그리고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 생각은 예술 작품으로 올바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제 상식적 생각이라 하는 것들은 뭐 예술은 뭔가 관계가 없는 거고 삶 경험보다 좀 다른 무언가 센세이셔널 감각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준다 약간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술 작품은 경험과 더불어 그리고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저자는 시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 그것을 낳은 경험 상황과 조건들로부터 분리게 되면 마치 예술 작품 주위에 높은 장벽이 세워져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땀 흘리며 노력하며 하고 역경을 이겨내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예술 작품이 원래 경험 상황에서 가졌던 인간적 의미와 가치는 퇴색되고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순수 예술을 연구할 때 철학자의 임무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예술 작품과 일상적 경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술 작품과 일상적 경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뭐 예술이라고 하면 딱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뭐 피카소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앤디 워홀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세잔 뭐 누가 떠오르죠? 뭐 뭉크의 그림 이런 것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게 그 예술 작품만 보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그 작품과 그 작품을 그렸던 사람 그 경험이 일반 사람 예술 작품과 경험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가 존재할 텐데 그렇죠. 작품이 딱 남아 있긴 하지만 그 작품 뭐 그림이든 만든 작품이든 조각이든 그런 것들이 시간과 그 사람의 경험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구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좀 넓어보면 네, 제 관점도 비슷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술은 이른바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며 하는 일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고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재료와 연장을 다루는 기술자는 예술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 오늘 일을 열심히 하신 분, 또 내일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여기 제주에 갔었는데 그 광장에 모여서 자기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분들, 저는 그분들이 다 어찌 보면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빨리 읽기 어려운 책이었어요. 어려운 텍스트라 그런 게 아니라 한 문장 문장 문장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서 미사여구를 다 빼내고 정말 핵심만 써놓은 그런 문장이어서 그런지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고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꼼꼼히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두 권짜리 책 중에 1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적 경험과 일상적인 삶의 긴밀한 관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술은 위대한 것이라는 식의 찬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인정된 소수의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경험 세계로 되돌아가는 방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경험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일상에서 마주친 어쩌면 이런 평범한 사물들에 대한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그런 경험이 갖는 미적 특성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위대한 예술 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가진다. 이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얻는 대상 속에 특징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을 예술 작품이 어떻게 강조하고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일들이 어떻게 하여 예술적 창작의 형태로 발전되고 일상적 장면과 상황에 대한 향유가 어떻게 미적 경험을 초반에 특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문장도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인데요.
예술가들은 다름 아니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사고한 내용이 원래 주어진 대상들로 통합되는 경험의 순간을 잘 포착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은 저항과 긴장이 생기는 것을 회피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즐기기까지 한다. 예술가는 저항과 긴장,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항과 긴장이 가져올 그 가능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된 경험을 생생하게 의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저항과 긴장을 좋아한다. 네, 이것도 만드는 순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들 때,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 그런 저항과 긴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옷걸이라는 것의 가치 없음과, 그리고 옷걸이를 독서대로 만들었을 때이 유용성 그 사이에 있는 분명히 그런 저항과 긴장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 스스로도 갖고 있는 그런 심리적 저항감도 분명히 있었고요. 왜냐면 이거는 싸구려고 버려지는 것들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굉장히 아래에 깔려있는 오랫동안 제가 이걸 만들기 전까지 거의 30년 가까이를 그냥 이 옷걸이는 저에게 옷걸이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능이 들어가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그 중간에 분명히 이게 과연 의미 있을까? 이러한 활동하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전달해 줄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항과 긴장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방에서 꺼내서 누군가에게 만들어주는 순간, 그것들을 보여주는 순간, 그것들을 전달해주는 순간, 이 사람이 과연 이것들을 만족스러워할까? 그렇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긴장감인 것 같아요. 작가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스튜디오에서 만든 것들, 점점 팬이 많아지고, 점점 그 미술계에서 인정받는 작가들은 좀 긴장감이 줄어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수많은 작가들,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만든 꼭뭐 예술 작품이라는 것들이 뭐 페인팅과 조각만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 만든 서비스, 뭐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음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사람들, 관람객들, 소비자들에게 넘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긴장하게 되는 것들이 이 예술가가 경험하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문장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진지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불길한 장소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다. 미래는 일종의 후광처럼 현재를 감싸고 있고, 미래는 앞으로 성취하게 될 바람직한 가능성이며, 그러한 가능성이 장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느끼는 현재의 마음 상태이다. 실제 삶 속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같은 것들이 공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할 때는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심지어는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현재는 후회스러운 과거와 염려스러운 미래가 함께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된 하나의 경험이 끝나는 순간은 행복한 순간이 되며 행복의 순간은 바로 미적 경험의 순간이 된다. 그 순간은 순전히 완벽함을 느끼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경험의 내용이 과거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함께 뒤엉켜 현재, 과거, 미래가 구분되지 않게 융합되어 있는 순간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과거로 인해 괴로워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되며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된다. 이럴 때 사람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하나가 되며 온전히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바로 이 순간에 미적 감정은 최고조에 달한다. 예술은 그리고 예술을 낳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미적 인식은 과거가 현재를 강화하고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주는 충만하고 고양된 삶의 순간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오늘 네 이제 거의 뭐한 시간 다 되고 가는데요. 보여드렸던 것들은 제 과거와 그리고 제가 지금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현재 모습도 보여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미래에 어떤 것들을 하게 될지 저는 동시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미래를 조금씩 잡아당기는 활동들을 지금 이런 방송과 만들기와 책 읽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밝히고 미래, 현재, 과거가 뒤섞이게 만드는 어떠한 그런 활동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만들기, 읽기, 뭐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배터리도 별로 없고 이 정도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첫 번째 제가 이걸 만드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네, 이 책을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이 책은 이제 앞으로 읽을 책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뇌와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읽고 있는 텍스트인 경험으로서의 예술, 존 듀이의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오랜만에 할 예정입니다. 그럼 창작하고, 만들고, 즐기고, 네, 새로운 생각을 또 널리 공유하는 그러한 미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